안녕하세요, 서울리안님. 유튜브를 구독 중인 정보보안학과 학생입니다. 옛날 통신 단자함 열어서 확인을 해봐도 구성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거실2에는 SK공비가 연결되어 있고, 거실2에서 입구 작은 방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국선은 안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으로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고무비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열혈 구독자 올림. 이라고, 메일을 주셨어요. 이렇게 생긴 단자함,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홈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데요. 제가 일부는 회신도 드리기는 했는데 전부는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반복되는 질문 중에서 단자함이 이렇게 생겨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뭔가 선이 가닥가닥 나와 있고 선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다가 뭔가 영화에서 이 폭발 제거반처럼 선 하나 잘못 끊으면 막 집 전기 다 나갈 것 같고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거 진짜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아예 뜯어왔으니까 어떤 구조와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홈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생긴 블럭을 보통 110 블럭, 뭐 110 블럭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10 블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선이 가닥가닥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좀 두려워 보이지만 진짜 별거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110 블럭을 설치하기 전 상태인데요. 이 위에 블럭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 우리가 단자함에서 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인터넷 단자함이랑 각 방의 인터넷 포트를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방에서 시작된 인터넷 선을 이 110 블럭 하단 부분에 연결을 해둔 겁니다. 집에 있는 이 블럭의 하단 부분을 유심히 보면 케이블이 들어와서 그 케이블의 가닥가닥이 이 하단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이 블럭을 조립을 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금속 부분이 선을 찝으면서 연결이 되고 블럭 위쪽으로 선을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는 케이블에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110 블럭은 각 방과 인터넷 단자함을 연결해주는 용도, 그리고 110 블럭에서 선을 연결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딱 그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110 블럭에 연결된 각 방별로 RJ45 케이블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110 블럭 자체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치만 저는 초기 시공되어 있는 이 케이블 원선을 가급적 만지지 않는 것을 더 권합니다. 초보자분들이 RJ45 커넥터로 케이블을 만들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원선의 길이를 계속 자르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최악의 경우는 원선이 너무 짧아져서 아예 작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110 블럭 위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을 더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랜선을 달자고 랜선을 만드는 도구 전부를 구입하는 건 너무 과하잖아요. 인터넷에서 캐식스 1m 정도의 케이블이 1,500원 정도 하거든요. 이 케이블을 구입하고 반으로 자르면 두 개의 방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생깁니다. 케이블은 필요한 만큼 구입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도구는 케이블 스트리퍼 정도만 있으면 돼요. 비싸도 한 1,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만 준비하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위쪽에 있는 선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살짝 위로 들어 올리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자른 케이블에서 8개의 선을 뽑고 110 블럭에 있는 4개의 컬러에 차례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파랑, 주황, 녹색, 갈색 순서로 칠해져 있으니까 이 색을 외울 필요는 없고 딱 하나 색깔별로 띠가 먼저인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구입한 케이블 스트리퍼의 앞부분을 이용해서 110 블럭에 꾹꾹 눌러서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이러면 원템블럭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방으로 가는 RJ45 커넥터가 하나씩 전부 생겼죠. 이러고 나면 이제 제가 올렸던 그 홈 네트워크 구성 방법과 다를 바 없이 완전 똑같이 구성하시면 됩니다. 구독자분께서 문의 주셨던 메일을 토대로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같이 해볼게요. 원템블럭에 주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총 7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m 랜 케이블을 4개를 사서 반으로 자르면 8개가 생기니까 이 경우에는 4개면 충분하겠죠. 여기에 모두 작업을 해주면 각 방별로 RJ45 커넥터가 달린 케이블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만들어두고 출발을 해볼게요. 국선이라고 되어 있는 선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케이블이거든요. 보통 뭐 데이터 인, 디점 인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데 그냥 방 이름이 없는데 뭔가 적혀있다 그러면 그게 데이터 인입되는 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선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커플러를 이용해서 바로 거실 1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거실 1 벽 포트에서 케이블로 공유기 왼 포트에 넣어주면 일단 공유기의 데이터 전달은 원활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공유기 랜 1번 포트에 랜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거실 2의 벽 포트로 꽂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공유기를 통한 인터넷이 다시 거실 2번 케이블을 통해서 단자함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단자함에 허브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연결하고 싶은 방 개수대로 하면 되는데 5구짜리면 사도 뭐 충분할 거예요. 거실 2번에서 나온 케이블을 허브에 꽂아주면 허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나눠줄 준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허브에 남아있는 포트에 인터넷을 쓰고 싶은 방을 전부 연결해주세요. 뭐 입구 작은 방, 안방 작은 방, 뭐 주방 전화도 전화를 쓰지 않는다면 연결해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모든 인터넷 포트에서 유선으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기들은 거실 1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공유기 아래쪽으로 다 같이 묶이게 되니까 홈 네트워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선이 복잡해 보여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어요. 원템블럭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각 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 케이블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만질 수도 없고 딱히 바꿀 것도 별로 없습니다. 위쪽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선 가닥들을 자신있게 싹 제거를 하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RJ45 버전으로 바꾼 다음에 허브만 추가해서 아주 손쉽게 홈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원템블럭을 사용하는 단자함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홈 네트워크에 대한 조금 더 개념적인 부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회신도 드리고 비슷한 유형이 많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메일 보내주실 때는 가급적 자세하게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자세하게 안 보내주시면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메일 주실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